그 마밀컴 선수와의 또 대결에서는 완벽한 또 승리를 보여줬던 다비드 사파타. 그렇죠. 자, 출발을 와, 뱅크샷으로. 네. 아, 지금 두 목적구 사이의 각도가 좋지 않았는데, 아, 이 공을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1세트 1이닝 뱅크샷으로 출발을 알리는 다비드 사파타. 단쿠션과 빨강 사이로 집어넣는 네. 진행이죠. 자, 돌아오는데요. 성공합니다. 시작부터 뭐 뱅크샷 득점이 나와주고 지금처럼 좀 예민한 각도인데도 불구하고 네. 정확한 득점을 해주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사파타 선수가 확실히 PBA 무대에 지금 뭐매 시즌 지날 때마다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선수이고 그렇죠. 점점 더 이제 쿠드롱 선수의 이제 근접에 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쿠드롱 선수의 또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잘 치는 선수예요. 네, 아, 정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군요. 네. 자, 1이닝에서 벌써 5득점. 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지난 시즌에 이제 상금 랭킹이거든요. 네, 쿠드롱에게. 그렇죠. 뭐, 쿠드롱 선수가 정말 많은 우승을 하면서 너무 최고의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상금 액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위와 2위인데 그 차이는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렇지만, 사파타 선수도 네. 계속해서 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스페인 선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네. 저희가 뭐 상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메이네요, 저도. 다시 한번 뱅크샷 성공. 와 연속해서 뱅크샷을 3개를 성공하고 있는 네 다비드 사파타 네. 저희가 뭐 쿠드롱 선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웰뱅 톰 랭킹에서도 쿠드롱 선수가 1위인데 그 기록 3.214를 깨려면 매 세트 5이닝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첫 번째 이닝인데 벌써 7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옆돌리기로 연속 득점을 노리는 사파타. 8점. 아, 벌써 뭐 시작과 동시에 8점을 몰아칩니다. 이상대 선수는 초구 공략 한번 했을 뿐인데 사파타 선수가 벌써 세트 점수의 반 이상을 지금 득점을 했죠. 네. 15점까지 가는 1세트. 1이닝에서 8점을 몰아치는 사파타. 넣어치기 원뱅크 예. 자, 성공하면 벌써 10점까지 갈수 있는 1이닝인데요. 정확합니다. 네. 네. 1이닝에서 10점을 기록하고 있고, 10점 중에서, 4번의 뱅크샷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세트부터 두 자릿수 점수를 기록을 한 사파타 선수. 네. 첫 번째 그 어려운 뱅크샷, 3뱅크를 성공시킨 이후에 자신감이 계속 생기면서 배치들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빗겨치기로 다비드 사파타가 다시 갑니다. 좋아요. 성공하는 사파타. 지금은 회전량을 줄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각도를 좁혀내는 아주 좋은 빗겨치기였죠. 네. TS 샴푸 퍼펙트 Q의 상금은 이미 박명규 선수가 이제 획득을 했는데, 뭐 그래도 기록은 남는 거니까요. 그렇죠. 기대할 수 있는 사파타. 타임아웃. 사파타의 타임아웃. 어제 16강전 쿠드롱 선수도 3세트 시작하자마자 14점을 쳤었는데 마지막 한 점이었죠. 네. 마지막 한 점을
못 해내면서 퍼펙트 큐 달성은 하지 못했는데 네. 지금 같은 분위기 상당히 사파타 선수 좋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에서 그 마지막 한 점 이런 게 상당히 넘기가 어려워요. 네. 부담이 되는 거죠. 자, 확률 좀 높은 지금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여기서부터 서서 옵니다. 네. 자, 그러나 맞지 않는군요. 각도를 너무 많이 만들어준 게 오히려 지금 빠져나가는 진행이 돼버렸죠. 네. 아, 지금 같은 시도는 일목적구 이제 키스의 위험 때문에 지금 같은 두께 사용을 했어요. 예. 자,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사파타 선수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파타 시작과 함께 11점 몰아친 사파타. 이 상대의 2이닝. 아주 얇은 두께. 네. 살포시 들어갑니다. 네. 아, 지금 이 키를 잘 찾아내고 공략까지 아주 좋았던 이상대 선수. 다음 건 포지션으로 연결이 좀 됐습니다. 네. 연속 득점이 가능한 포지션에서 성공하는군요. 가볍게 첫 번째 각에서 이제 분리를 시켜내면서 뒤돌리기 시도했는데 네. 득점 이후에 지금 내공이 좀 뒤쪽으로 가려졌어요. 네.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각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네. 리버스죠. 역회전을 살려내는 것도 상당히 잘 됐는데 네. 그렇지만 여기서, 코너 쪽으로 네. 네. 2이닝에서 2득점의 이상대. 득점 되지 않으면서 또 두 공이 모여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사파타가 1이닝에서 11점을 몰아쳤고 이제 2이닝 임합니다. 대회전으로 네. 뱅크샷. 이렇게 돌리면서 일목적구를 향해서 흰색 마... 아! 아! 성공하는군요! 아, 첫 세트부터 뱅크샷 어떻게 다섯 개 성공이 됩니까? 그렇죠. 1이닝에 4개, 2이닝에 1개. 너무 효율적인 득점을 해주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그렇죠. 옆돌리기로. 자, 지금도 각도 영상이 너무 잘 됐어요. 네, 셋 포인트를 향해 갑니다. 쉽게 득점해주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네. 충분히 마무리까지 될 수 있는 배치이죠. 그렇죠. 8강 첫 번째 경기 다비드 사파타가 1세트를 단 2이닝 만에 네. 끝내는군요. 1이닝 때 11득점, 2이닝 때 4득점을 하면서 다비드 사파타가 1세트 이상대 선수가 뭔가 할 수도 없게끔 1이닝을 뭐 완벽하게 1세트를 승리합니다.